안녕하세요. 오늘은 샘말농원지기 토종달의 맘, 수라달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의 보물 1호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2008년도에 심겨진 수라달에인데요. 얼마나 수세가 좋은지, 보통 요 나무 한 주에서 70kg 넘게 수확을 해요. 근데 다른 나무 같으면 그 다음 해에 영양 부족으로 비실비실 하는데, 이 나무는 해마다 이렇게 예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저에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세력이 엄청 좋아요. 제가 주인을 잘못 만나갖고 이렇게 벗겨줘야 되는데, 이제 들어와서 벗겨주고 있네요. 얘는 이렇게 세력이 좋은 토종 달에는 뱀처럼 허물을 벗어요. 이거를 벗겨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이죠? 엄청 튼실하게 잘 자랐고요. 군더더기 하나 없이 아주 아주 잘 자랐어요. 그런데 가지마다 열매도 엄청 많이 열려서 저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거리 없이 이렇게 주는데, 맛도 좋고 모양도 참 예뻐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집 수라다래.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아서 엄청 좋은 품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희 기후에 맞아서인지 해거리도 없고, 동해도 강하고, 냉해에도 강하고, 또 이렇게 많이 열려도 그 다음에 해거리나 몸살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갓이 얇고 맛있으면서도 낙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나물이랍니다. 엄청나죠? 한 나무가, 얘는 400평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세력이 엄청 좋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외성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3미터 정도인데 얘는 5미터 정도 벌려놨어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벌려놓은 곳까지 꽉 차서 저희가 이한 나무에서 보통 70kg씩 수확을 하고 있답니다. 계속 장마가 지고 오늘 이틀째 날이 좋은데요. 이렇게 초생 재배를 하고 있는 샘말농원 온통 푸릇푸릇한 초록색인 토종다래 농장에서 오늘 수라다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은 또 일꾼들을 얻어서 이렇게 학예 전정도 하고, 남자들을 얻어서 포기 사이에 풀도 뽑고 예초기도 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는 비가 안 온다니까 내일 여자 일꾼 2명, 남자 일꾼 2명을 얻어서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샘말 토종다래, 수라다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엄청 잘 자라서 쪼롱쪼롱 토실토실 너무 귀엽죠? 오늘 하루도 토종다래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세요.